자, 김태성 이사님은 오늘 어기여차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키워드일까요? 이게 보통 뱃놀이를 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죠. 자, 뭐 실적이 계속 좋다 하고 업황의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탄탄한 수주잔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주가는 투자자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많이 못 올랐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쪽이 조선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만약 실적주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자동차 혹은 조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의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시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흐름을 한번 더 쭉 이어가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작년, 재작년보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판매 가격은 오르는데 그 배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은 내려간다? 당연히 그 갭만큼 이 조선사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탄탄한 수주잔고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 혹은 1년 반 전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방식이 헤비테일이라는 이 방식을 좀 쓰는데 처음에 수주 받을 때는 전체 계약에 전체 배값의 10%를 받는다 그래요. 이제 중간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또 절반을 받는 게 아니고 또 10%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조금씩 받고 마지막에 인도할 때 약 50에서 60%, 결제 금액의 50에서 60%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헤비테일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가 처음에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결제 대금에서 10에서 2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의 그 실적이 녹아드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텀이 있는데 일단 그 텀이 이제는 다 도래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다수의 지금 조선사들이 올해 1분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흑자 기조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TPCP라고 하는 맞나요? 이게 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 배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실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생산되는 전기차는 발열이라든지 화재 때문에 그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아니면 이동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이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또다시 이제 수주잔고로 잡혀가면서 이 조선사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먹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좋은 이 종목,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자동차도 있지만 이 조선 쪽을 일단은 김태성 이사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 혹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만큼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 종목을 보시면서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조선사도 물론 좋게 보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선 기자주 쪽에서 한번 이 조금 더 힌트를 받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동성 화인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LNG선에 대한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가 동성 화인텍인데 지금 배들도 이 환경 문제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구선박의 교체가 될 때는 친환경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지금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운반선도 이번에 수주를 받을 때 LNG 선으로서 이제 수주를 받은 그러한 이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중공업과 오늘 대규모 또 이 계약 체결 공시도 지금 나온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이제 높여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배 만들 때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됐다 그랬죠. 네. 이 본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PU라고 하는 이 원자재 가격도 작년 대비 굉장히 또 많이 하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마진율을 또 동성하이텍이 높여 잡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주가의 퍼포먼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동성하이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봉 차트를 켜놨는데 이 흐름을 보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오를만 하면 또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게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위아래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박스권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이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6,000원대 그러니까 거의 뭐 2년에서 3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14,000원대를 돌파해서 16,000원대까지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을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지만 이번에 14,000원대 돌파한 세 번째 시도하는 올해에 들어서 시도하는 위치에 있는데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스권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태성 이사님 말씀해 준 PCTC네요. Pure Car and Truck Carrier입니다. PCTC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어기어디어차 이 뱃놀이 이 배와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인성이 고문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고문님은 조선주의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기자재 쪽이고요. 오리엔탈 네. 전공 오늘 선택했어요. 이 조선주도 그렇지만 기자재나 뭐 여러 그 조선 관련주들의 실적은 올해는 상당히 좋아요. 작년부터 좀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답보 상태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상태, 네. 가는 종목만 따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감이 없었는데 이 종목이 어제 오늘 거래량이 확 터지는 게 좀 모양새가 좀 갖춰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세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매물 누적 매물 때 나오다 보니까 윗꼬리 양봉을 달고 올라가는데 이런 모양새라면은 뭐 하루 이틀 뭐 쉬어갈 때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그 선박용 크레인, 그러니까 기중기예요. 기중기를 네. 제작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선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문제는 지금 이 회사의 거의 매출의 80%가 삼성중공업에 들어갔네요.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가격 경쟁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나 그런 거는 어떤 경쟁 체제보다는 같이 가는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닌데 가지 않는, 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쉽게 오지 않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먹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경쟁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편중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위에서 실적이 작년, 재작년 계속 좀 증가 추세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1분기만 25억 영업 이익을 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네. 거의 82% 수준인데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낼 것 같다라고 이제 회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실적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작년까지는 무려 8,540억 영업 적자였어요. 그전에는 1조 3천억이 났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흑자 돌아섰지요. 2분기부터 계속 좋아지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한 1,800억 정도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그거에 한 3배까지도 얘기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조선업이라는 사이클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길게는 5년, 10년 사이클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현재 이 회사도 전체적으로 호황 사이클에 올라탔다. 목표가는 한 매물대가 나오는 5,200원까지 보고 한번 매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